무사도 정신을 아십니까? 일본군 지휘관들은 사무라이 정신력 하나만으로 겁쟁이 영국군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일본군의 이 무사도 정신은 승리했을까요? 1944년 3월 8일, 일본군 세계사단이 인도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인팔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중에서 한 개의 별동대가 모래에 있는 영국군 보급 거점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대를 지휘했던 야마모토 소장, 그리고 그의 상관 무타구치 중장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전투를 분석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사도 정신의 열렬한 신봉자였고 매우 공격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주도한 일본군의 반자이 돌격을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일본군 목표. 야마모토 소장의 별동대는 지휘관 이름을 따서 야마모토 부대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들의 목표는 타모에서 팔렐로 이어지는 65km 길이 도로입니다. 특히 모래에 위치해 있는 영국군 제20인도사단을 섬멸하고 이들의 보급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엔 무려 두개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보급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확보한 다음에 팔렐 주변의 영국군 비행장 세 곳도 점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47km 길이 팔렐 인팔 도로를 따라 전진하여 인팔까지 함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위해서 무타구치는 야마모토한테 약 5개 대대 6천여 명과 전차연대 그리고 제15군의 포병대 대부분을 줍니다. 덕분에 야마모토 부대는 인팔 전투에 참가하는 일본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8일 야마모토 부대의 선봉대 3개 대대는 친두인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인팔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숫자가 부족한 일본군. 야마모토는 작전이 시작하자마자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일단 제213연대 2대대 병력이 티딤 인팔 도로의 제33사단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또한 제213연대 3대대 병력은 타무 팔렐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본대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회 기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5사단에서 두개 대대가 지원을 오기로 했는데 이 부대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3월 말이 돼야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마모토한테는 겨우 3개 보병 중대밖에 안 남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모래에 있는 영국군 1개 사단 최소 1만 명을 상대하라는 겁니다. 이 작전을 보시면 일본군이 진짜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무리수였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무모할 정도로 부하들을 재촉했습니다. 야마모토에 대한 평가를 인용하겠습니다. 야마모토는 깡패였고 부하 장교들에게 미움받았다. 그는 무슨 장애물이 있던 간에 계속 전진하라고 부대 지휘관들을 닥달했고 이들이 전공을 세우지 못할 경우 겁쟁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건 많은 일본군 장군들이 갖고 있던 공통 특징이었다. 일본군 공격. 3월 14일부터 야마모토 부대는 전차연대의 지원을 받으며 영국군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제20인도사단의 퇴각을 막기에는 전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영국군은 3월 16일부터 철수를 시작했고 포위되기 전에 재빨리 모래에서 탈출합니다. 이때 영국군은 모래에 있는 보급품에 불을 질러서 모조리 파괴하고 갑니다. 일본군이 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타무 팔렐 도로의 거점에서 탄약을 옮기고 있는 영국군입니다. 한눈에 봐도 산비탈이 매우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 밑에 타무 팔렐 도로와 수송 차량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영국군은 4월 1일까지 퇴각을 마치고 곧바로 방어전에 들어갑니다. 영국군은 탱노우펄 마을에서 팔렐까지 이어지는 23km 길이 도로를 따라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엔 세넌능선이라는 고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능선은 높이가 무려 1500m가 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44년에 찍힌 세넌능선의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매우 험준한 산악지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국군은 이 고지대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크레타, 스크래기, 지브롤터, 레키, 말타, 키프로스, 린치핀플, 니폰, 시타처럼 다양한 별명이 붙여집니다. 반면 일본군은 이 고지를 점령한 지휘관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케냐, 카와미치, 이토, 마에지마처럼 인도에 있는 언덕들에 일본인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 중에서 이름이 두 개인 고지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국과 일본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뀐 고지라는 뜻이고 여기서 정말 치열한 전투들이 벌어졌습니다. 니폰 고지 전투. 한편 야마모토는 퇴각하는 영국군을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마침내 일본군 선두 부대가 세넌능선에 다다릅니다. 4월 2일 제213연대 3대대 병력이 세넌능선 입구의 한 고지대를 점령합니다. 영국군은 이곳에 니폰 고지, 즉 일본 고지라는 심플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일본군은 여기를 마에지마 고지라고 불렀습니다. 일본군은 여기를 점령함으로써 팔렐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로와 이를 우회해서 비행장으로 향하는 도로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천혜의 요충지를 확보한 겁니다.
영국군은 곧장 제80인도여단의 2개 대대 1600명으로 니폰 고지를 탈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단 며칠 만에 참호와 벙커를 구축하고 고지를 단단히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군은 공격할 때마다 강력한 공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군 고지를 폭격하는 영국 공군과 이를 관측하고 있는 구루카대대 병사들입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런 폭격에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나무로 만든 2차 세계대전 일본군 벙커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벙커는 영국군 25파운드 포의 직격탄이나 폭격기의 폭탄도 버틸 만큼 매우 튼튼했습니다. 영국군은 일주일 이상 무려 5차례나 니폰고지를 공격했지만 일본군은 이 견고한 방어물로 공격을 모두 막아냅니다. 이어서 4월 11일 이번엔 데번샤이어 연대 제1대대가 니폰고지에 공격을 가합니다. 강력한 포격 지원을 받으며 영국군은 공격을 감행했고 무려 4시간의 백병전 끝에 니폰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영국군 피해도 컸습니다. 4월 11일 단 하루의 전투로 데번샤이어 연대 제1대대는 87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거기에다 중대장 2명이 중상, 1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일본군과의 전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마모토는 제213연대 3대대에게 니폰고지에 반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군은 무려 3차례나 돌격을 감행했지만 영국군의 기관총에 가로막혀 공격은 결국 실패합니다. 일본군은 그날 밤의 반격으로 최소 68명의 전사자를 냅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탱크까지 데려와서 사흘 내내 니폰고지를 공격합니다. 결국 4월 16일에 일본군은 니폰고지를 다시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진은 임팔전투 고지전 당시 촬영된 영국군 구루카대대 병사들입니다. 배경을 잘 보시면 이 고지의 숲이 전부 불타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군은 이렇게 정글이 잿더미가 될 때까지 폭격을 가했지만 일본군은 정말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일본군 방어 지점은 누군가 생존할 것이라고 믿기 힘든 엄청난 폭격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군은 거듭해서 폭격 지점에서 나타나서 반격을 가했다. 일단 땅속에 파고든 일본군은 한 명 한 명씩 벙커 하나씩 일일이 수류탄으로 제거해야 됐다. 그렇지 않으면 요지 부동이었다. 그렇게 일본군은 7월 말에 임팔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니폰 고지에서 버텼습니다. 반자이 돌격. 한편 야마모토는 제213연대에게 주도로를 우회해서 비행장으로 향하라고 지시합니다. 영국군 1개 대대 800여명이 시타라고 이름 붙인 고지를 점령하고 도로를 방어하던 중이었습니다. 4월 14일 새벽 3시 일본군은 시타 고지에 대해 대규모 보병 공격을 감행합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총검과 사무라이 칼을 들고 일제히 반자이를 외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철조망으로 일본군의 접근을 차단했고 기관총으로 교차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방어진지의 보병들이 반자이 돌격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였습니다. 시타고지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무려 500여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실패합니다. 반면 영국군 사상자는 겨우 50여명밖에 안됐습니다. 사상자 비율이 무려 10대1로 일본군의 대패였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거듭해서 반자이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일본군은 동쪽 크레타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자이 돌격만으로는 영국군 방어를 돌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4월 20일에 일본군은 제14전차연대의 탱크 지원을 받으며 다시 공격에 나섭니다. 일본군은 동쪽 크레타, 키프로스 두 고지 사이의 도로에 탱크를 투입합니다. 탱크와 보병이 함께 공격을 가해오자 영국군 방어선은 마침내 돌파됐고 동쪽 크레타고지의 영국군은 포위될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 4월 22일에 영국군은 방어를 포기하고 달아납니다. 고지를 점령한 일본군은 이곳에 이케냐 고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자 키프로스 고지의 영국군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결국 영국군은 포위되기 전에 고지를 버리고 서쪽 크레타로 철수합니다. 야마모토는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전진하라고 부대 지휘관들을 닥달했습니다. 일본군은 서쪽 크레타에 공격을 시작하고 5월 8일에는 린치 핀플 고지를 함락시켜서 영국군 데번샤이어 대대를 포위하려 합니다. 일본군은 실패했나? 5월 8일 그 시점 야마모토 부대는 보급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일본군은 애초에 21분의 보급품만 갖고 임팔전투를 시작했고 이미 60일 이상 작전 중이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총사령관 무타구치와 야마모토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이렇게 힘든 만큼 고지대에 고립된 영국군도 보급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노련한 공수작전으로 일선 부대에 계속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팔 전투에서 보급품을 투하하는 영국군 수송기 사진입니다. 이렇게 낙하산에 매달린 보급품 박스를 수송기가 투하해주면 병사들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국군은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반면 일본군은 굶주리게 됩니다. 한편 야마모토 부대는 제20인도사단을 포위 선멸하지도 못했고 임팔로 가는 길을 뚫지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야마모토 소장이 제정신이라면 공격 작전이 실패했음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무타구치한테 연락해서 작전을 중단하자고 건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는 오히려 지친 병사들에게 무사도 정신을 강조하며 계속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야마모토 부대의 다음 목표는 서쪽 크레타와 바로 옆의 스크레기, 이 두 고지의 영국군입니다. 그리고 야마모토는 이곳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자이 돌격을 가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